키워드로 전해드리는 동서발전 소식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4년 연속 최고 등급 키워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이번 심사에서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의 체제 구축과 투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탄소중립 강사 양성 키워드 소식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울산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 퇴직 교원 등을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중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로 선발된 20명은 울산대학교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 이수 후 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후 울산 지역 유아들에게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후행동 일주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제2회 EWP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지구와 화해하는 시간, 기후행동 일주일을 주제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탄소중립 주간 동안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탄소중립 환경 작품 전시회,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체험 교육 키워드입니다.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동서발전이 중증 장애 아동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체험 교육을 후원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점토와 볼트, 너트를 이용해 상상 속 캐릭터나 로봇 키링을 만들며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5월 말까지 중증 장애 아동과 청년 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발전본부 소식입니다. 당진발전본부는 팀빌딩 도전 99초 행사를 열었는데요. 도전 99초는 8개의 팀이 99초 내에 파이프 순간이동 등 4개의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수행 중 협업, 협조가 필요한 부서들로 매칭됐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울산발전본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본부에서는 청년 동아리인 청년 푸르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2022년 종합청렴도 결과를 공유하고 울산본부 청렴도 향상과 청년 푸르미 활동 계획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청년 푸르미 회원들은 반부패, 청렴 활동에 앞장서고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발전본부 소식입니다. 일산발전본부는 대강당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한 구매 상담회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구매 상담을 했고 약 9억 8천만 원 상당의 품목에 대한 구매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그린에너지 건설본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그린에너지 건설본부는 극동대학교와 함께하는 에너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 캠프는 음성본부와 극동대가 협업해 미래 세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됐는데요. 이번 에너지 캠프에는 초등학생 25명이 참여해 에너지 종류, 신재생 에너지 바르게 이해하기, 태양광 모형 조립을 통한 에너지 체험 등을 했습니다.